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로 알려진 집단이 있습니다. 교주 정명석은 1945년 3월 16일 충남 금산의 월명동에서 6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대 이후에는 천국, 지옥, 영의 세계를 오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산 지역의 통일교회 입교해 통일교 승공연합에서 반공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1975년에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1978년 말 고향을 떠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0년 서울에 세운 애천교회가 현 JMS의 모체로 알려집니다. JMS는 정명석의 이니셜인데 기독교 복음선교회 측은 계시록 2장 28절의 새벽별을 차용해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말합니다. 정명석은 희대의 성범죄자로 기억됩니다. 정명석에게 바쳐지는 여신도들 프로필과 정명석을 여보, 주님 등으로 부르며 신도들이 찍은 누드 동영상 등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명석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999년부터 수사기관에 내사를 받던 중 해외로 나가 도피 생활을 했으나 2007년 중국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중간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2018년 2월 18일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명석의 엽기적인 성 문제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도 벌어졌고 각국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JMS에는 30개론이라는 교리체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20개론 혹은 성경이야기 등으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JMS는 정명석을 이 시대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정명석과 정명석이 인정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휴거했다고 믿습니다. 정명석의 생일인 3월 16일을 성자 승천일이라며 정명석에게 임했던 성자가 정명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명석이 수감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다른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JMS에 대한 대책과 경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의 교세와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을 쏟지 못했지요. JMS는 정명석의 수감 이후에도 성령의 분체라는 2인자 정조원을 앞세워 여전히 대학가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JMS에는 계시 사명자라는 것이 있는데 정명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감옥에 있는 정명석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명석에 대한 긍정적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계시 사명자가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때 JMS를 유지했던 축이라고 보입니다. JMS는 독특한 일종의 직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 예전에는 상록수, 지금은 신앙스타라고 부릅니다. 바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정명석을 위해 사는 여성들을 말합니다. JMS의 가장 대표적인 포교 방법은 종교색을 배제한 각종 문화, 예술 행사 등입니다.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포교지요. 자신들의 성경부 모임 혹은 단체로 포섭하기 위해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종교색을 배제한 예술 행사, 문화 행사에 초대되었을 때 주최자, 대표자, 연역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